예쁜 과일이 열렸는데, 그 과일을 하나 따먹으려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옆에서 뭔가 윙윙윙 하는 분위기가 느껴서 황급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좀 떨어져서 줌으로 당겨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큰 벌, 새끼손가락만한 벌이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끝나고 바위 틈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벌이 아주 굵어요. 이놈은 정찰병인지 문 입구를 주로 왔다갔다 하네요. 일벌들은 멀리 갔다가 들어오고 정찰병한테 검사를 맞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옆에 이 나무에서 열매는 따지 못하고 철수를 했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직접 처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수가 많다 싶어서 일단 후퇴를 했습니다. 그걸 보십시오. 저 굵은 벌한테 한방 쏘이면 죽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셨네요, 그분. 아, 예. 119. 오니까 그냥 간단하게 가십시오. 되게 나네요. 벌집이 아직 크지 않고 짓고 있는 아직 작은 단계여서 그런지 간단하게 그냥 약을 뿌리면서 처리하고 끌어내버리고 갔습니다. 불과 한 5분여 걸린 것 같네요. 그분들이 가시고 난 뒤에도 일 나갔던 일벌들은 돌아와서 입구를 살피고 왜 일인지 당황해 하면서 막 그러고 있습니다. 처리해 주시고 유유히 가시네요. 가고 난 뒤에 반나절이 지난 시간에 다시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은 다 부서졌고요. 벌들도 죽었고, 애벌레들이 이렇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놈들이 다 깨어나면 벌의 양은 엄청나서 집에서 생활하기가 힘들 정도일 겁니다. 큰 벌들도 이렇게 소여가 죽었네요. 119에서 갖고 온그 약이 제압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119 아저씨, 감사합니다.